여기 고블린 숲에 떨어진 마법사. 탈출하기 위해 죽기 살기로 발버둥 쳐보지만 그러기엔 그 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결국 쓰러지고만 마법사, 그녀는 이렇게 죽고 마는 걸까요? 아니요, 죽는 게 오히려 다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블린들에게 붙잡힌 그녀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설마 본인이 죽인 수만큼 나아야 되는 건 아니겠죠? 도망가는 노우거를 화살 한 발로 사냥해내는 실력. 그녀는 꽤나 뛰어난 사냥꾼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사냥꾼이라도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마치 부모 앞에서 그 새끼를 사냥하는 등의 실수를요. 압도적으로 강한 상대. 그래도 상대가 빈틈을 보인다면 다를지도 모릅니다. 물론 대부분은 다르지 않지만요. 사냥꾼의 실수는 곧 죽음. 그녀는 살아남을 수, 아니 새 새끼 오거를 낳을 수 있을까요? 피로 물든 전장, 상처 입은 병사들을 위해 오늘도 그녀가 나섭니다. 죽음이란 공포와 함께하는 그들에게 내일이라는 희망을 선사하는 그녀. 그녀는 그들의 둘도 없는 은인입니다. 그녀 덕분에 웃음을 되찾은 사람들, 그녀에게도 늘 웃음만이 함께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왜 딸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강인한 주인공과 정의로운 이야기가 줄을 이루는 판타지 세계. 하지만 그 세계 어딘가에선 이렇게 어둡고 끔찍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판타지 세계의 어두운 뒷이야기를 보여주는 판타지 망가 동산.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벨피아에서 직접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노벨피아에 있는 다양한 작품을 소개해드리는 코너 문풍문의 꿀목식당. 오늘 소개한 작품은 판타지 망가동산이라는 작품인데요. 대사 없이 오직 그림만으로 전개되는 독특한 맛의 작품으로, 그럼에도 작화의 퀄리티가 좋아 계속 먹고 싶어지는 별미인 작품입니다. 현재 노벨피아에서 3화까지 무료 감상 가능하며 월 9,900원의 노벨피아 플러스 멤버십 가입 시이 작품의 3화 이후 포함 노벨피아에 있는 모든 만화와 소설을 전회차 무료 감상 가능합니다. 월 9,900원에 즐기는 수많은 세계관과 이야기들, 대한민국 최고의 웹소설 플랫폼 노벨피아가 선사합니다. 웹소설을 넘어 웹만화까지 노벨피아,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꼴목식당의 문풍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